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EBS 교재 1강 목적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저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을 보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데이지 골짜기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 에밀리 파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Thank you for attending our first parents teacher meeting this school year. 자, 올해 학년에 첫 번째 학부모 교사 모임에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즉,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학부모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빨간색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We have a plan.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To open up our playground to the public. 대중에게, to the public. 대중에게 우리의 운동장을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주말마다. 언제?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언제? 다음 달 첫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Local residents will be able to enjoy our nice facility.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학교의 멋진 시설들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러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답은 나오죠. 정답은 2번이죠. 학교 운동장 개방 계획에 대한 안내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 두 번째 문장, 녹색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녹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프 버튼이라고 아파트 매니저 관리자죠. 그 다음에 자 항상 이 but 다음을 보세요.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but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but 그러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due to 뭐뭐 때문에 Due to the severe weather in the forecast. 일기예보에서의 아주 심한 날씨 때문에 We've decided to cancel this Saturday's farmer's market. 그죠? 이번 토요일 농부시장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but 항상 but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라고 했죠. 그게 요지라고 했어. We are worried about everyone's safety in this weekend's storm. 그렇죠. 이번 주말 폭풍우에서 모든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다. 결국 뭡니까? 정답 몇 번? 5번이죠. 악천후로 인한 이번 주 농민 장터 취소하기 위해서 공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마찬가지로 글의 앞부분에 이 글을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클라라 마틴이라고 그린빌 시티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앤 인바이런먼트에서 온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 부분 보세요. As the main landfill in the city is almost full. 랜드필이라는 거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주요 쓰레기 매립지가 이미 거의 꽉 차서 The city has decided to take immediate action. Take action, 조처를 취하다. 도시는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The city is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new landfills라고 했죠. 도시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의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A public hearing on this issue will be held at the City Hall at 2 PM on April 14. 그죠? 4월 14일에 오후 2시에 시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라고 했죠.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 쓰레기 매립지 신설 공청회 개최를 안내하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1-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보통 이 목적 찾기 문제 같은 경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문장에 should나 must, ought to 같은 말이 들어가기도 하죠. 자, 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이 빨간색 중간 부분이네. Earn a master's degree, 석사학위를 따시오. In your own time, 여러분 자신의 시간 속에서. At your own pace, 여러분 자신의 속도로. While working full-time, 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일을 하면서도 석사학위를 따라 이겁니다. You can study at home. 자, 당신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요. Wherever you can connect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의 단서가 여기 나와 있죠? 정답은 5번. 온라인 학위 취득 프로그램을 광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목적 찾기 문제는 should나 must, ought to 같은 말이 들어간 문장 또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목적 찾기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녹색 부분 보세요. 이 녹색 부분을 보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This is Ms. Shepherd, the school librarian. 그죠? 학교, 도서관, 사서인 Ms. Shepherd입니다. 여기 should가 들어간 문장 있네. Then you should join the new school book discussion program. 그죠? 그렇다면 당신은 새로운 학교 도서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합니다. 자, I encourage you to join the book discussion program. 당신이 책 토의 프로그램에 합류하도록 나는 권장합니다. 두 번 걸쳐서 정답의 단서가 나왔죠. 정답은 5번.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앞부분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다고 했죠. I am Isaac Wright, host of the local delicacy radio show. 이러이러한 라디오 쇼의 사회자인 Isaac Wright입니다. 그 다음에 today를 보세요. today, 오늘 내가 뭐 할 거다. today를 놓치면 안 돼. today 다음에 정답의 단서가 나온다고 했죠.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today, 오늘 I'm going to introduce a bakery. 빵집 하나를, 제과점 하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떤 제과점? with ER을 가지고 있는 제과점. A special cake decorating service. 특별 케이크 장식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과점을 내가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사실 정답의 단서 나왔죠. 앞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정답 몇 번? 5번. 케이크 장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과점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EBS 교재 2강 주제입니다. 2-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love your aquarium. 아, 너 수족관 너무 마음에 든다. Is it hard to look after an aquarium like this? 이런 수족관 돌보는 것 어렵니?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말하죠. Actually, 실제로 it's not that difficult. 그렇게 어렵진 않아. There are just a few things to do. 해야 할 게 몇 가지 있긴 해. 해야 할 게 몇 가지 있곤 해. 이랬더니 남자가 Do you have any tip? 자, 팁은 여기서 조언이죠. 조언을 해줄 수 있니? 요거 놓치면 안 돼. 팁이라는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하는 말은 당연히 조언이겠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ange the water regularly.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규칙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regularly 규칙적으로. How often? 얼마나 자주? 자, because I have a nice filter. 나는 멋진 여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I do it only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만 나는 물갈이를 해줘. How do you keep the temperature?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맞춰주는데? temperature 온도죠. Easy, 쉬워. With most heaters. 자, 대부분의 히터를 가지고 You can just set the temperature.
당신은 온도를 맞출 수 있고 and it stays there. 그 온도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 Oh, nice. 야, 멋진데. Do you feed all the fish the same food? 자, 모든 물고기에게 똑같은 음식을 주니? 여자가 말하죠. Actually, 실제로 different sort of fish eat different food.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 물고기마다 먹는 음식이 종류가 다르다. So, 그러니까 you need to find out what your fish eat when you buy them. 자, 물고기를 살 때 그 물고기가 무엇을 먹는지 당신은 발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수족관 관리 시 유의사항이죠. 2-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보통 정답의 단서가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Is there anything that I should keep in mind on the coat? 자, 이 코트에서 내가 명심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니? 라고 했습니다. Keep in mind, bear in mind, have in mind. 명심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should에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죠. 어떤 말에 should나 must, ought to가 들어가면은 주제, 요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심지어 목적과도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장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Let me give you some tips first. 자, tip이라는 것 충고라고 했죠? 내가 몇 가지 충고를 해줄게. 또 여자가 이런 말 하죠. Let me tell you more about manners on the tennis court. 이때 코트는 당연히 테니스 코트죠. 테니스 코트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너에게 몇 가지 얘기해 줄게. 매너라는 건 예의 범절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정답의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 테니스 코트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2-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앞부분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This is Tony from Future of Work라고 했죠. 미래의 일이라는 곳에서 온 토니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커뮤팅, 원격 근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텔레커뮤팅, 자, 그것이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게 텔레커뮤팅이라는 걸 들으면서 잡아내야 합니다. It's become a normal way of life. 이제 원격 근무라는 것이 삶의 정상적인 방식이 되었다. The benefit are clear. 이제 원격 근무의 장점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원격 근무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또 그런 말하네. It's clear that telecommuting is very beneficial. 그래서 원격 근무라는 것이 아주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답이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원격 근무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었죠. 따라서 2-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자, I am taking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s. 그렇죠?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는 그 과목을 나는 듣고 있어. I got more interested in learning new cultures.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는데 더 많은 흥미를 갖게 됐다. 여자가 문화와 관련된,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t's interesting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재미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런 말하죠. Studying their culture would help you understand their way of thinking. 그렇죠.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I think knowing more about another culture helps us minimize our biases and stereotypes about people in that culture.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학습하는 것은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관, 고정관념을 우리가 최소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결국은 이 다른 문화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이게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가 되겠죠? 정답은 4번.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입니다. 따라서 2-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중간 부분에
The part in the chart looks like it's around 80%. 그렇죠. 그 차트 도표의 일부분이 마치 대략 80%인 것처럼 보여. It's a kind of a visual trick. 이것은 일종의 시각적인 트릭이야. 속임수야. 여자가 말합니다. They are distorting the actual information using this visual illusion. 자, 이러한 시각적인 환상을 이용하여 그들이 실제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It won't be reliable at all. 전혀 믿음직하지가 않다. 자, it's easy to distort the data when using graphic. 그래픽을 이용했을 때 데이터를 왜곡하는 게 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보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왜곡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꾸자꾸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는 핵심어라고 불러요. 핵심어를 잡으면은 글의 주제와 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니언이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니까 양파가 이 글의 핵심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The best way is to store them whole in the well-ventilated cool dark place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tore라는 거는 가게가 아니죠. 여기서 store는 저장하다, save의 뜻입니다. ventilate라는 거는 환기시키다, 통풍시키다 이런 말이죠. 최고의 방법은 양파를, 데미가를 키우는 건 어니언즈 양파죠. 최고의 방법은 양파를 잘 통풍이 되고 차갑고 서늘하고 어두운 장소에다가 보관하는 거다. 양파 보관을 이렇게 하면은 저장 상태가 좋아진다. And instead of setting them on a surface. 그죠? 이 양파를 표면 위에다가 두는 것 대신에 tie their stalk to some string. 어떤 끈에다가 그 줄기를 묶어라. And hang them. 그리고 걸어둬라. 이겁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건 명령문인데 명령문은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죠? 요지를 알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If you don't have any string. 끈이 없다면 put the onion in a mesh bag. 그물망에다가 양파를 두어라. Wow, pair of old tight. 그리고 한 쌍의 오래된 타이트에다가 양파를 두어라. But definitely do not keep onion in a plastic bag. 하지만 분명히 비닐봉지에다가 양파를 저장하지는 말아라. 자, 이 빨간색 부분은 정답에 대한 단서입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정답 2번. 양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2-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EBS 교재 3강 의견 주장입니다. 3-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으시오. 자, 여자의 의견 문제입니다. 여자가 말하죠. Jesse spent too much time on the internet. 제시가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함정이죠.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읽고 답은 몇 번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What I'm really concerned about. 내가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is the amount of fast food ad that she's exposed to. 자, 그녀가 노출되어 있는 패스트푸드 광고의 양이야. 여기까지 읽어야지 답이 나오죠. 정답은 5번. 디지털 매체에서의 어린이 대상 패스트푸드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They are exposed to more fast food ad. Ad라는 거는 광고죠. 아이들이 더 많은 패스트푸드 광고에 노출이 되어 있어. They can be easily persuaded by ads. 애들이 또한 이 광고에 쉽게 설득이 될 수가 있지. That's why I think we need to regulate online fast food ads targeting children. 여기 사실 정답의 단서가 한 번 또 나오네. 그것이 바로 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targeting children.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스트푸드 광고를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야. Regulate, 규제하다. Do you think all fast food ads targeting children should be banned?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푸드 광고가 모두 다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배는 금지하다죠. Yes, 응, 그래. I believe
They should be banned from all the digital media. 모든 디지털 매체에서 그것들이 금지되어야만 한다고 나는 믿어.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 즉 요지나 주제 문장은 need, should, must, ought to 같은 말을 포함하거나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should가 들어간 문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ll, 글쎄요. You should prepare a survival backpack at home. 집에 생존 배낭을 준비해야만 해. In case of는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 emergency 비상사태죠. 비상사태의 경우에 대비해서 집에 생존 배낭을 준비해야 해.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답은 나옵니다. 정답 몇 번? 3번. 재난 대비를 위해 집에 비상 배낭을 마련해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맞장구치죠. 글쎄요. I should do that too. 나 또한 그렇게 해야겠군요. 여기 또 should가 나와 있네. For sure. 물론이지.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그,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더 낫지. Keeping an emergency backpack at home help protect your family in an emergency. 그래서 자, 비상사태 시 배낭을 가지고 있는 것. 비상사태 배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집에 그런 배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 시 당신의 가족을 도와주는 데 도움을 준다 이랬습니다. 따라서 3-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 I've told her she cannot use it unless she asked me. 나한테 묻지 않고는 랩탑 컴퓨터를 쓸 수 없다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라고 했지. I think it's useless.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I don't even want to talk to her. 그녀에게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에게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용 허락을 받고 나서 써야 하는데 허락도 없이 쓴다고 했으니까 지금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죠?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예요. 자, 항상 그 but 다음을 보라고 했지. 여자가 하는 말 다음에 그 but에 나오는 걸 잘 보세요. But if you just stay angry and never talk to her. 화가 난 상태로 유지하고 그녀에게 말을 안 한다면 you will never resolve anything. 당신은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없을 거야. 항상 but 다음에 보라고 했죠. but 다음에 글의 요지가 나온다고 했어. I think it's important you control your emotion to solve problems with others. 남들과의 문제, problems with others. 남들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답 몇 번? 5번이죠. 다른 사람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정답의 단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의 의견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남자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꼼꼼히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Just don't forget to put a leash on him. 자, put a leash on 하면은 누군가에게 목줄을 매다. 그 개에게 목줄을 매는 것을 잊지 마 이랬죠. 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He's small, but some people may be scared of him. 자, be scared of라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다. 그 개가 작기는 하지만은 몇몇 사람들은 그 개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지도 몰라. 그리고 but 다음에 나오는 말 꼭 보라고 했죠? But 그러나 the park is always crowded with people. 공원이 항상 사람들로 붐벼. And you need to consider them.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Need to라든가 should나 must 같은 말이 나오면은 당입니다. 마땅히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문장 속에 의견이 들어있고 요지가 들어있을 수 있죠. 남자가 했던 말 중에 이 문장이 가장 결정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pet owners로 시작하는 문장이죠. Pet owners should be careful to respect others when they walk their pet. 자, 그들, 즉 애완동물 주인들이 애완동물들을 산책시킬 때 애완동물 주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남자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4번.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He always asks me to help him, even when I am busy with my own work. 내가 나 자신의 일을 갖고 바쁠 때조차도 그는 그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해. 아, 그러면 너 할 수 없다고 말하지 그러니? 하지만 나는 도움이 되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하는 말에 요지가 있죠. Saying no, no라고 말하는 것. To helping someone, 어떤 사람을 돕는데. 어떤 사람을 돕는데 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bad person, 나쁜 사람으로 만들진 않아. 노라고 말할 때는 노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 이 말이죠. You can help him when you have extra time after completing your own work. 너 자신의 일을 다 끝낸 이후에 추가적인 시간이 있을 때 당신은 그 남자를 도와줄 수가 있어. You should be able to say no. 자, should란 말이 들어가면은 그의 요지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당신은 say no,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should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정답의 단서가 있네. 결국 5번, 시간이 없다면 타인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여자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3-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의 의견 찾는 문제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I want him to enjoy reading. 그 남자가 독서하는 걸 즐겼으면 좋겠어. But 그러나 he does not like it at all. 자, 이시 가르키는 거 독서죠. 이게 귀에 들려야 해. 아, 이슨 독서구나. But 그러나 then I introduced him to the newspaper. 바로 그때 내가 그에게 신문을 소개시켜줬어. He loves reading now. 지금은 그가 독서를 좋아해. Since my son loves science. 나의 아들이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every day, 맨날 I asked him to cut out an article and read it. 과학 관련된 기사를 cut out, 잘라서 그것을 읽도록 요청하고 있어. I'd have him choose an article that he would like to read. 그 남자가 읽기를 원하는 기사를 그 남자가 고르도록 내가 시켜. He began to like reading. 자, 그 남자가 이제 독서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 I will have him read a story about something that interests him. 자, 그에게 흥미를 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 그 이야기를 그가 읽도록 내가 시켜야겠다. 여기서 have라는 거는 사역동사입니다. 어떤 일을 시키다 이란 말이죠. 결국 뭐 하라는 소리예요? 정답은 5번. 관심 있는 분야의 신문을 읽는 것이 독서에 흥미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미있어 하는 것을 읽도록 시켜라 이 말이죠. 3-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